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일본 그세 나라 그 동포 그 대표들이 모였었대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이 일단 또 자랑을 시작하더랍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은 뭐든지 이제 크고 오래됐다라고 이제 자랑하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예, 옛날 이제 반고라는 거인이 이게 하늘을 지고 있었답니다. 예, 하늘을 지고 있었는데 너무 팔이 아파서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반고라는 그 거인의 몸이 산이 되고 피가 강이 됐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눈이 해가 되고 오른쪽 눈이 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이제 일본 사람이 우리도 비슷한데 우리도 이자나기라는 그 창조 신이 있었는데 그 이자나기 신의 그 왼쪽 눈에서 그 태양의 여신 아마데라스 오미카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서 뭐또 땅의 신이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그 이자나기가 지팡이로 이렇게 태평양을 휘저어서 떨어진 물방울들이 일본 열도가 됐다. 그것이 우리 창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차례가 된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랬답니다. 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니,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아주 중요한 그 단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상품으로 써서 아주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예. 창세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없는 민족은 미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얘기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 저 애들 장난하나 무슨 왼쪽 눈이 해가 되고 오른쪽 눈이 달이 돼? 우리는 글자로 있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다, 어떻게 돌아간다. 우린 글자로 있어. 그래서 우리 천부경 얘기를 전할것 같아요. 사실, 천부경 말고도 뭐, 삼일신고, 뭐, 참전개경, 뭐, 부도지. 우리는 그 창세기에 해당되는 그런 경전들이 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연 천손의 후예다. 예, 그런 아주 그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천부경은요, 81글자로 돼 있습니다. 예, 태고 쪽부터 전해졌다고 합니다. 태고 쪽부터 전해졌고, 총 81글자인데, 최치원이 최종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리 민족 우주론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81글자 중에 31글자가 숫자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해석하려면 숫자에 상당히 밝아야 합니다. 옆에 보시는 거는 농운문집에 나온 갑골문자로 적힌 그 천부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오래된 경전을 가지고 있다. 뭐이 사실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